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인생사진을 찍습니다의 저자 방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에서 이제 활용되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 책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미지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확장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스냅시드에서 은근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만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시죠. 자, 이 확장이라는 기능은 이미지의 좌우 혹은 위아래를 확장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냅시드에서 확장하고 싶은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도구에서 여덟 번째를 보시면 확장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을 들어가실게요. 보통 확장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목적은 이미지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스마트와 흰색, 검정색이 있는데요. 흰색과 검정색은 각각의 색으로 이미지를 확장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가로인 사진의 위아래에 흰색의 확장 영역을 넣어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V자에 눌러주시면 현재 가로였던 이미지가 위아래가 넓어진 정사각형 모양의 이미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기능은 언제 사용하시면 좋냐면 저희 인스타그램에 어떤 포스팅을 하실 때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을 잘리지 않고 다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가로 사진은 위아래로 확장을 넣어주시고 세로 사진은 양옆으로 확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령 볼게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 확장으로 들어간 사진을 하나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세로 사진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뭐 가령 이런 음식 사진 하나 불러올게요. 그래서 이 친구도 확장을 들어가서 이번엔 오른쪽 왼쪽으로 확장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보내기를 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제 두 장의 사진이 저장이 돼 있죠.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가로 사진에서 위아래로 확장을 넣은 이미지와 세로 사진에서 양옆으로 확장을 넣은 이미지가 정사각형에 거의 비슷한 이미지로 정사각형 느낌으로 지금 보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진들은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올려도 사진이 잘리지 않고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확장의 응용 첫 번째, 가로 사진 세로 사진을 잘리지 않고 다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에 확장을 넣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확장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확장의 기술은 찍히지 않은 부분을 재구성한다 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로 찍은 풍경사진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을 세로로 찍고 싶었는데 세로로 차마 못 찍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 세로로 못 찍어서 어떡하지? 한번 써보는 게 확장입니다. 자, 동일하게 확장을 들어가실 건데요. 이번에는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 스마트를 골라줍니다. 이 스마트 확장 기능은 현재 찍혀있는 사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늘려주는 영역을 자동으로 합성 복구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확장해주면 잔디밭이 늘어나고요, 위쪽을 확장해주면 하늘이 늘어납니다. 자, 요거 한번 V자 누르고요. 아직 세로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확장을 다시 들어가셔서 한번 더 늘려줄게요. 그래서 아래쪽은 잔디밭을 늘리고 위쪽은 하늘을 늘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대로 쓰시면 세로 사진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건데 문제는 이게 좀 하늘이 티가 나요. 하늘이 뭔가 합성된 티가 나죠. 이럴 때는 잡티 제거로 무심시크하게 톡톡 쳐줍니다. 자, 잡티 제거 11번째 있죠. 그래서 잡티 제거를 들어가셔서 자, 여기 확장돼서 좀 이상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톡톡 쳐주세요. 톡톡 쳐주시면은 이 구름 이미지가 그렇게 이제 합성된 이미지는 사라지고 조금 이제 부드럽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V자에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비포 애프터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확장의 기능 두 번째는 뭐다? 배경 영역 자체를 합성 복구해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거는 모든 이미지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진처럼 잔디밭 하늘 식으로 확실히 조금 즉 배경 데이터가 간단한 이미지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은 있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로 이미지를 세로로 늘리거나 혹은 세로 이미지를 가로로 늘리거나 할 때 종종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제 유튜브에서 쇼츠로 좀 올라와서 흥행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앱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쇼츠에서는 이제 짧아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기능이 있고요. 이 스냅시드라는 앱 안에 있는 확장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앱에 있는 다양한 어떤 기본적인 보정 도구들과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 팁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쓴 책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인생 사진을 찍습니다. 이 책 안에 다양한 꿀팁들이 들어있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서점에서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작가 방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